그때 최근에 약간 국가적인 행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아 수능! 아 수능! 후원은 은근히 쓸데없이 기억하는 게 잘 좋아요. 그 본인 아니에요? 정보력은 당신이 제일 많아요. 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마 한 50점은 맞지 않을까? 솔직히 더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종길이는 오히려 생각보다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Background information을 굉장히 잘 알아요. 오케이! Yeah. 70%? 괜찮네. 그치? 응. 근데 했으면 43%? 많이 좋은데? 진짜요? 데이터라가 왜냐하면 일단 얘의 세계관과 부딪힐 수 있어. 스태프들도 상상하지 못한 특이한 관점으로 뭔가를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다 나누기는 뭐 75점에서 80점? 난 그렇게 높게 나올 걸 생각 안 하는데.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선물하기보단 시작됐다 이건가요? 시작한다 이거지. 진유아미 게임 개발팀에서 주최한 제1회 떡력고사에 응시해주신 수험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했다. 시험은 24분 동안 진행되며 부정행위 시 양심이 찔릴 수가 있습니다. 24분? 시험 진행 시작과 동시에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하다. 9시 뉴스. 와! What? 진짜 솔직히 시험지를 이렇게 마주하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What? 진짜 기분이 썩 좋지가 않다. 어! 내가 로고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더블테이프 소속이야? 야 이거 로고 너무 한 거 아니야? 아니 소속은 더블테이프냐고. 시험 시간에 누가 그렇게 저는 물어보나요? 저 사람들 부정인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아, 되게 다르다. 나는 이 문제를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 넌 이게 다 똑같은 걸로 보여 지금? 아니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문제도 잘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 뒤에도 있네? 벌써 피곤하네. 나 솔직히 말해서 내 영역 하나도 모르겠어. 진심 리얼로. 네 속사랑 얘기해주세요. 와 김정길 실종 사건 언제쯤 얘기야? 몇 분 남았나요? 10분이요. 약간 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 몇 등으로 나가셨어요? 거의 뭐 초반대였죠. 유명한 말 중에 장구 끝에 악수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로에 다 끝났어? 네. 아, 큰일 났어 나 지금. 나도 큰일 났어 사실. 이럴 때 시작부터 말이죠.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채점을 위해 시험지를 동갑인 사람끼리 바꿔주세요. 네. 동갑인 사람끼리요? 아, 왜 또 바꿔 민망하게 해. 게임 개발팀의 박성범은 네! 일단 제일 어려웠던 문제 하나씩만 얘기해볼까요? 하나는 못 듣겠네. 저 있어요. 종길이 셀 그거 사진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럼미. 네 이런 문제 하나 나올 줄이 생각을 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럼미 몇 번 나오는지. 이거 다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제일 먼저 1번 각자 다 몇 번 했어요? 아론 저 빼고 다 4번. 4번? 4번? 저 3번. 어쩌면 종길 씨 혼자만 오답 틀리겠네. 자 다음 문제. 이것 때문에 각자 소비한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저 이거 있어. 이거 뭐라고 하죠? 발을 정차. 발을 정차. 저는 그래서 이건 일단 넘겼어요. 넘기고 다른 문제 풀어놓고 이거를 거의 마지막에 했어요. 제가 세봤더니 13번이 나오더라고요. 왜 33번이지? 몰라? 이거는 되게 다들 잘 맞추시네요. 이거 쉬워. 이건 기억이 나거든요. 네, 데뷔 초에 진행했던 릴레이 미션. 나 맞췄다. 아니야. 정답은 윤수 랍 버전으로 노래 부르기 아니에요? 랍 버전, 점퍼 챙겨나와 버전으로 부르기가 없잖아. 아, 점퍼 챙겨나와라고 물었다고? 그냥 여기 랍 버전으로 부르기밖에 안 나왔죠. 정답이 뭐예요? 그치? 아, 맞았어! 와, 예! 릴레이 미션은 점퍼 챙겨나와를 아주 헤비 메탈.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벤트 문구 뭐였을까요? 1번.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을? 이거는 솔직히 기억해야죠. 우리 다 기억해요. 기억해서 맞춘 건 아니잖아. 나 기억해서 맞췄어. 다 했어. 진짜? 6번. 2번. 2번. 흑코원. 흑코원. 길 좀 종길 코스 포아 맞아 맞아
7번. 근데 이거 너무 쉽다 솔직히. 뻔 형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나는 아니면 너 충격 왜 충격 왜 나 이틀방이죠? 정호가 호원이 형 아니야. 나 맞아 호원이 형. 너 호원이 형 아니야. 뭐야? 너 때문이야.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언제 저거였어요? 유방하네. 그래 저거였어. 내가 그래서 얘랑 나랑 고민을 하다가 나를 얘기했는데 룬 리점인가 아니면 룬점 링가인데 하. 그래 나도 너 헷갈렸었어. 다 틀렸죠? 다 틀린 거 같아. 나도 틀렸어. 약간 근데 게임 개발팀에서 편파적인 그런 게 좀 있었네요. 왜 편파적 게임? 8번 뭐야? 네, 부서의 연결이 이거... 잘못된 것은 상품 기획 연구소. 오 맞았다. 어이가 없다. 자, 아, 이거는 다 맞아야지. 자, 이거는 솔직히 다 맞아야겠죠? 나 틀렸음. 나도 틀렸어. 나 틀렸어. 봐봐, 얘기했잖아. 근데 쿠미 다 몇 월 며칠 하셨는데? 7월 1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야, 얘들아. 26일이야. 이야, 종기료. 역시 그래, 역시 아빠네. 나는 그냥 내 생일이 나와서 기분 좋았어. 그렇구나. 쿠미를 초반에는 관심을 안 줬어. 맞아, 맞아. 원래 강아지 엄청 좋아했는데 쿠미 키우다가 고양이에 빠져버렸어. 맞았어. 다음. 네, 총 합계 점수 970점으로 다 틀렸어? 맞았어. 호원이 맞았는데. 아싸. 11번. 7번은 솔직히 아나 진짜 저 표정 한 번만 해줘. 아저 진... 표정 한 번만 해봐. 2만 올려. 아 2만 하세요. 2만 2만 하세요. 2만 하세요. 2만 잠깐봐. 이거 내가 틀렸어. 12번 내가 틀렸어. 12번은 넌 네 이름을 또 틀린 거 어떡하냐. 그래. 거기가 뭔지 알아? 뭘 체크했는지 알아? 내 이름 체크. 아 문제 푸는데 대박. A를 쓴건 A를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본인 이름 스펠링 한번 말해보세요.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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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O. 네. 아, 본인에게 맞추라는. 아 죄송.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너 이름 오라고. 아 나 비가 내리네. 비 온다. 네 반반 쇼 뭘까요? 2번 호환 호환. 울상대. 울상대. 어우 나다. 나오. 어 2번. 2번이 맞습니다. 예. 네, 퍼스널 컬러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아니 어려워 어려워. 나 종기랬는데. 아니 윤수 본 원톤 아니야? 이거 호환 아니야? 윤수 가을 웜톤이야 내가. 그래 가을이래. 야 너 다 잘하는데? 와 그럼 기억나. 왜냐면 너랑 너랑 같았고 나랑 쟤랑 같았어. 이제 15번 이거는 사실 맞추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종길 종길 윤수 아론훈 아론훈부터 그럴까 봐. 나는 오히려 그러면 내 팀을 아, 다 귀여운 거를 적었구나. 아, 아, 다 잘하는 거야. 꼴찌야 꼴찌가 보네. 호원이가 꼬치가 아니었는데 왜? 아. 호원이 꼬치로 적은 거야? 종길? 응. 까진 맞죠? 그 다음 윤수. 그쵸. 아. 그 다음에 호원? 아론이었어. 나 이거 맞출 수 있는데. 나 바보였네. 아니 나 이거 맞출 수 있는데 문제를 잘못 이해했어. 각자 몇 문제 맞췄나요? 여덟. 우리 둘 다 8. 저도 88이에요. 우리 비슷하네? 둘 다 99. 99? 여덟. 비슷하네? 의외로 9위가 선방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한 거예요, 우리? 네, 다음. 날짜가 다른 사진, 이거는 저 알아요. 뭐 서로 한, 아 진짜요? 응. 정답은 2번입니다. 나 알았어. 아니 왜냐면은 머리만 봐도 알잖아. 아니 머리를 보면 어떻게 아냐? 난 그게 되게 의문이야. 아론이랑 윤수랑 종길이는 다 솔파트 느낌이야. 나 얘기할 수 있어. 탈색했어. 봐봐. 이것 때 그 나는 틀렸긴 한데 1번, 3번, 4번은 커트를 안 해도 되는 기장의 머리인데 2번은 지금 굉장히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따로 커트를 하지 그치. 않잖아. 그것도 내가 맞아. 근데 그래. 난 틀렸네. 왜 틀렸을까? 17번. 점점 말이 없어진다. 이거 좀 어렵죠? 2번. 정답은? 네. 이거까지 맞죠? 아, 아닌 거. 제목이 맞게 연결된 것은 인데요? 문제 잘못된 거야? 자, 문제가 틀렸나요? 이렇게 원래 하나씩 가다가 가져가. 그러면 내가 맞은 걸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왔다. 저 맞아. 3번을 한 분 빼고는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3번을 한 분. 누가 3번? 3번 누가 있어? 없어. 3번 불렀으면 꿀잼. 자, 다음 문제. 잘 알지 않아요? 가장 아론이, 시간 아론이, 무조건 아론이에요. 무조건 아론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 아니야? 아야, 나야. 난 종길이 형이랑 나중에 고민. 나도 둘 중에 하나 고민했거든. 근데 아론인 걸로 알고 있거든. 아론님 손. 우리 다 아론이 골랐는데. 아야? 저봐. 진짜? 몇 분 했는데? 3시간. 3시간을 했어? 반지의 제왕이냐?
에브리 브이라이브를 원해? 네. 네. 19번 이거부터는 이건 나이 대한 관찰력이 부족했네. 그러니까 3번이 뭐? 다섯 번이네. 한 번인 줄 알았어. 이게 G샵이잖아요. I don't play the guitar. 5번입니다. I'm sorry. Yes. 다음 20번도 문제. 조금 문제가 좀 이렇게 꼬아졌네. 왜냐면 가사가 한번 수정됐잖아. 어? 브이라이브를 제가 봤을 때 형 봤어. 풍파 씨라고 불렸잖아. 풍파로 갔다가 에브리디랑 수정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풍파를 했는데 풍파 을 지나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폭풍으로 바꿨어요. 자기 가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는데 내 철자는 진짜 끝까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인가요? 시간이야? 시간입니다. 어. 시간이야. 이렇던 장마와 같이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유수, 너무 윤수 네. 진짜 철없어 보이네요. 이거? 이거? 1번 1번이야? 나도 틀렸나? 5번 아니야? 아, 내가 고민했어. 나는 1번 아니면 2번. 나는 2번 아니면 4번. 1번 아니면 2번으로 고민했는데. 직업으로서의 음악과 아니야? 들어볼까요? 아니면 음악으로 선다는 거. 책 제목이 뭐냐면 직업으로서의 음악과. 여러분 의지. 앞으로 시험이 있으면 아... 수정하지 마세요. 꼭 보이지? 진짜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고민했어. 진짜 어렵다. 내가 다 틀린 거 같아. 근데 나는 이런 문제 있어서 좋아. 나 윤수 다 틀렸어. 근데 문제 자체의 퀄리티가 되게 높았어. 퀄리티가 높았어. 어려웠어. 아, 왜 자꾸 윤수 문제가 나오는데 윤수 형이었구나 이게. 시험이랑 안 친한 사람들이야 다. 네. 야. 시험이랑 안 친해요 저희 다. 네. 이제 다음 문제. 네. 이거 붕어빵 아니에요? 붕어빵이었어요. 아, 그쵸? 100% 붕어빵. 나 맞췄다. 어! 흑당 버블티 다는 날이다! 흑당 버블티 다는 날이다! 흑당 버블티 다는 날이다! 흑당 버블티 다는 날이다! 어떡해. 잉어빵 붕어빵. 자, 네? 이 마이 유니버스 이거 헤어 탈색을 한 횟수인데 네 번? 세 번 아니야? 세 번 아니야? 봤을 때 아니야. 탈색 몇 번 했긴 세 번. 오! 다시 게스트하세요. 다시 몇 번 했어요? 다섯 번. 네 번 있어? 3 더하기 5 나누기 2 네 번인 거야. 그래서 네 번이죠? 어, 네 번. 아, 나 지금 맞았잖아. 왜 틀렸다고 해? 네 번. 24번. 새. 고. 네. 방어, 방어. 방어래요, 여러분. 고기. 진짜 엄청. 고기가 진짜 많네요. SS 까브네, ESS 페스카도. 3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 윤수 영역, 후원 영역 본인들 건 다 맞췄죠, 당연히. 나 윤수 형 다 틀렸어. 윤수가 너무 어려웠어. 윤수야 난 네 거 어려워요. 자 25번 이거 엄청 많다. 찍었어 이거. 나도 이거 찍었어. 나 바로 정답 보겠습니다. 나 2번. 아, 오, 나 맞았어. 왜 이렇게 많아? 나 맞았네. 대박적이네. 1907개가 있다고. 네, 다음 문제. 이거 꼭 이렇게 이거 방송하네요. 이거 나 궁금한 게 영상 어떻게 그랬어요? 제가 틀어주세요. 그래 2번 2번 4번 내버렸네. 내버렸어. 나 해도해. 아아 다섯 번. 다섯 번이네. 부대찌개를 왜 했냐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그 전화 저녁 부대찌개가 먹고 싶었는데 드럼을 치다가 솔로로 뭐 할까 생각하다가 부대찌개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냥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서 한 겁니다. 네. 방송에서 뮤트했다. 맞아요. 방송에서 뮤트를 하셨다고. 왜 뮤트를 하셨을까? 잘 들으면은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자 27번 아닌 것은 비오뜨. 비오뜨. 난 비오뜨 샀던 기억이 있는데. 떡볶이가 아닌가 봐. 그래. 뭘 뺐나? 물질 때. 하지만 안 가고. 아, 하지만 안 가요. 그리고 스윙칩 좋아. 와. 설마. 이 형 왜 스윙처럼. 사실 나도 그다. 와. 엄청 너무 비싼 거야, 그렇구나. 아, 이거는 다 틀렸죠? 네. 네. 프로 나 비오뜨. 호환이도 내 거 다 틀렸어. 죄송해요. 아, 씁쓸하네요. 네. 나 그래도 니꺼 하나 맞았는데. 네. 나랑이 영역. 핸드크림인 줄 알았어. 나 핸드크림인 줄 알았어? 응. 아니야 아니, 귀걸이 귀걸이. 네. 귀걸이 줄 알았어. 내가 항상 갖고 다녀. 가만 잘 생각해봐. 아. 아버지 오케이. 핸드크림이었던 거지? 핸드크림이었네. 네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에이. 그래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래도. 인건배! 나는 오히려 그래서 핸드크림을 안 좋아했어. 더 남다르게 진행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좋아? 이게 아로님이 네. 먹주노 시즌2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김치전이요. 김치전은 제가 만들었잖아요. 유부초밥은 했잖아 아로니가. 야 유부초밥은 민지가 만든 거 있네.
김치 전만 종길님이 만들고 나머지는 아로님이 다 만들었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정규 문제로 마지막 문제죠? 네. 소리 지르긴 저예요. 소리 지르기는 네. 유수예요. 제가 잠버릇이 진짜 많아요. 몸을 많이 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게 잠자만 나있어요. 배를 이렇게 다 까고 자기도 하고 360도로 막 이렇게 180도 막 돌아가지고 침대에서 막 어릴 때로 돌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은? 소리 지르기 4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또 중요한 마지막 보너스 문제인데. 충격적인데 이거 내 통에 한 명만 맞은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본인 노래에 나온 날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틀렸어. 얘 틀렸어. 연도가 틀렸어. 여러분, 아 진짜 다 틀렸어? 난 연도가 틀렸어. 근데 날짜는 맞았어. 7월 1일로. 어떻게 나만 맞았나 봐. 나는 그게 다행이야 차라리. 18년 7월 1일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호원 형은 맞았네요. 그냥 한 명 맞았으니까. 참담하네요. 참담해. 네? 참담. 네. 나는 사실 여기 기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스케줄 캘린더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왜 틀렸어요? 네. 난 솔직히 나 혼자 귀여워. 그런 거야. 옛날에 티처 뽑을 때는 해도 더워도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못 외웠다. 내가 우리 영어도 못 외웠다. 막 당황했네. 오, 그러군요. 1점인데? 아니. 135. 나 줄였는데? 1등인데? 호연이 없네. 나 120. 125. 어디서 깎아먹었어요? 나? 뒤에서 깎아. 나 뒤에 진짜 완전 다 틀렸어. 완전 전멸. 누구를 제일 못 맞췄어? 정길이 형. 윤수 다 틀리고 나도 틀리고. 그래도 형들이 많이 맞췄네요. 아니 나 진짜 우는데? 135점이에요. 나. 내가 얘기했잖아도 약간 그럴 거라고. 종기로 잘 약간 뭐 저도 한 잔 했네요. 어? 네. 내가 깎았어요. 3%라고 했나? 얘 115점 맞다. 둘이 똑같아 115점. 0점이에요. 사실은 저희 에브리분들께서 항상 저희 만나면은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희도 까먹을 때도 있고 뭔가 이때도 이랬었나 저건 저랬었나 생각할 때도 있는데 뭔가 잘 덤프테이프를 알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브리들의 마음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여기서 항상 다 챙겨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그런 느낌? 뭔가 에브리분들이 이거 하시면은 진짜 한 80% 이상은 다 맞으실 것 같아요. 뭔가 오랜만에 시험 콘텐츠에서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문제 준비하시느라 그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에브리분들은 아마도 200점은 다들 그냥 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기억력 좋지 않은 편인데 나름 또 이렇게 뭐 많이 맞은 건 아니고 수능 보시느라고 또 여러 가지 시험 보시느라고 우리 에브리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민망하고요. 좋은 시간이었고 언제 이런 걸 해보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너무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문제 에브리 여러분들은 뭐 240점 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생일 틀린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진짜 죄송합니다. 네. 자취상 이름 친구 스펠링도 몰라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부터 우리의 약간 역사 히스토리를 W 히스토리에 대한 시험을 한 느낌이라서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이게 뭐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링크를 상단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저희가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더 다양한 모습과 되게 딥한 모습과 이런저런 모습들이 여기를 통해서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가서 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더 재밌는 컨텐츠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찾아와 주실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리멤버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블티포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수능 분들.